잘 사실 수 있도록 정의당이 올해 정말 더 힘껏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들 만나고 가족 만나셔서 고단한 몸 또 피곤한 마음 서로 격려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사회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은 올해는 먹고 사는데 쫓기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 민생이 어려운 한 복판에는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이 놓여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었지만은 그렇게 얻은 성과의 대부분은 일부 기득권층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또 언론, 법조, 관료 이런 기득권 엘리트층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특권 엘리트층의 삶은 화려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신 그 의석을 그 한 표 한 표를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그 개혁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